1914년도 세계 제2차 대전 한창일 때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유대인과 그 아들이 포로 수용소에 함께 갇히는 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소망을 잃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이 아들에게 이 유대인 아버지는 뭔가 좋은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아들을 조용히 끌고 저 한쪽 구석으로 어두컴컴한 밤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몰래 감추어두었던 치즈 한 조각을 꺼내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빠가 이 귀한 치즈를 어디서 얻었나, 나에게 주려고 구하셨나 보다 하고 그걸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치즈에다가 심지를 꽂더니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즈가 불에 타는지 안 타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잘못된 예화를 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치즈가 불에 타더라고요. 촛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심지를 꽂아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사람이 살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단다. 음식이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3주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단다. 또 물이 꼭 필요한 것 같지만 물 마시지 않고도 3일 정도는 사람들은 다 견딜 수 있단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니? 그게 뭔데요? 그것은 소망이란다, 소망.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살수 없어. 음식도 많고 물도 풍성하고 모든 꿈꾸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살 가치를 잃어버린단다. 그러므로 이 정말 두렵고 끔찍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아들아, 너는 소망을 잃지 마라.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소망을 잃지 마라 하고 소망을 줬더니 아이의 눈빛이 반짝반짝 달라지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 캄캄한 땅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허울 좋은 왕이 있었지만 그 왕조차 로마에 아부를 하고 백성들을 잔혹하게 다스렸습니다.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엄청난 폭력과 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주인 노릇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온탕 특혜와 또 부리와 세력과 결탁해서 거기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시장 장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어디에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고향, 어릴 때 자랐던 그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사역이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제자들도 아직 뽑지 않았을 그때에 이제 나사렛에 다시 돌아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지금처럼 이런 66권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 구약의 성경 몇 권씩 갖다 놨겠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시면서 이사야의 한 부분을 읽으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4장 18절부터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더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임했다, 오늘 응했다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이 예언의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700년 동안 이런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에서 오늘 신약 성경에는 다시 재인용이 된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700년 동안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까? 우리나라는 압제에서 해방될 거야.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참 복된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해 왔었는데 오늘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더구나 냉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그가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이죠. 목수의 아들, 우리가 자랄 때 다 봤는데, 너 10살 때도 내가 봤고 너 20살 때도 내가 봤는데 뭐 네가 메시아라고? 웃기지 마.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의 뒷부분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때마다 시마다 보내주시는데 세상이 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고 변화를 받고 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환영받지 못한 곳이 꼭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고향이었다는 거죠. 고향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됨을 인정하지 않고 육신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시대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시는 종이지만 그 흉년의 때에 엘리야를 영접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사렙다 가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능력 있는 사람, 떡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자가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 사람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엘리사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당대에 모든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터인데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저 멀리 찾아온 이방 장군 나아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갑자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바로 믿지 못해서 내가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엘리야를 믿지 못해서 엘리사를 믿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복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돌려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당시에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이 뉘앙스나 그때 분위기로 딱 그들은 느꼈어. 아, 우리를 책망하는구나. 그래갖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마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멱살을 잡고 옆에 팔다리를 막 묶어가지고 끌고 어디로 갔냐면 그 마을에 있는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벼랑에 가서 밀어버리려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끌고 갔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갈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탄생하셨지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를 다 믿고 있었습니다. 고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저 멀리서 온 이방인들,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찾아가서 초청한 것이죠. 찾아가서 초청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믿고 고대했다고 하는 수많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 탄생 때나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 때나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정의롭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를 제2의 메시아를 계속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믿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도 정작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 우리 심령에 모셔드리고 우리 삶에 모셔드려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소망이신가? 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소망이신가? 온 인류를 오셨지만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소망이 되시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할 텐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왜 소망이신가? 가난한 자들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첫 번째 사역은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사역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럼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도 이 가난한 자라는 원어를 실제로 물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라고 쓴 표현도 물론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이사야가 가난한 자라고 썼던 많은 표현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자다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성경 번역가들이 이사야서를 번역하면서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희망을 상실한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희망을 상실한 자, 소망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은 기독교 초기, 이 적어도 2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가난한 자라고 읽을 때 이것을 물질의 가난함이라고 이해했던 성도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심령의 가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육신의 가난한 자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난이 육신의 가난뿐이었다면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의 종교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부자가 되면 다 떠나도 되는 종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하여 태어났고 죄로 짓다가 살다가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으로 이 가난함 때문에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이 되었고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일까? 성경 주석가들의 여러 가지 증언이 참 좋습니다. 특별히 대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가난의 문제,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갈망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부분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쓸 때 겸손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다고 하는 것이죠. 겸손은 가난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특별히 어떤 부분들이 내 심령이 부유하다고 착각하게 만들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서 나는 큰 죄를 진 것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난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하며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은 겸손인데 가난이 떠나가고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데 1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런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이단자 그리스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도 쫓아가는 이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 사역자일 때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다시 말해서 우리 원천께서 제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원천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죄인입니다.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우리 아무개 집사님보다도 내가 원천께 모든 성도들보다도 제가 제일 죄인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의 절정에 오르고 많은 능력을 행하실 때 그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괴순이라.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 점점 더 갈망하고 가까이 가는 사람.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 뭘 찾습니까? 어떤 거 찾지 않습니다.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아요.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니 점점 자기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곳은 대낮처럼 환한 낮이 아니고요. 환한 조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깜깜한데 빨간불 하나 켜놓은 곳 이런 곳들이죠. 왜 뒷골목에서 사고가 일어납니까? 뒷골목엔 가로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빛 대신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되실수록 우리는 죄인인 것이 점점 더 깨달아지고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더 갈망하게 되고 갈망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더 부요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난은 정말 없어야 가난한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척 하는 게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많은데 많은 것을 가졌는데 아주 조그만 소형차 중고차 타고 다니고 또 그냥 막 전략해서 살고 집에다가 억만금 쌓아놓은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웃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웃긴다. 있으면 베풀면서 살라고 누리면서 살 때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있으니까 또 사회적인 공헌도 하고 또 세상도 이렇게 또 많은 선행과 구제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가난은 뭐냐? 정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나가다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걸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돈통이 이렇게 플라스틱통이 있어서 봤습니다. 좀 없으면 좀 보태줄까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봤는데 제 지갑에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좀 빌려가고 싶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 원짜리를 수복히 쌓아놓은 구걸하는 사람을 전 처음 봤어요. 아마 그분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봐라, 나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돈을 주니까 네가 아니어도 괜찮아 하고 이렇게 너도 이렇게 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라고 배짱으로 이렇게 구걸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생각을 참 잘못한 거죠. 구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걸의 본질이 뭡니까? 나는 가난하다는 것이거든요. 구걸의 본질은 난 가난하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나는 요청한다. 이게 구걸이거든요. 그래서 불쌍하게 보이려고 최대한 집에 좋은 옷도 있지만 나쁜 옷 갖다 꺼내입고 남의 집 애기도 빌려와서 끌어안기도 하고 이렇게 쇼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보여야 되니까. 불쌍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게 구걸의 본질이죠. 또 그런 사람을 우리는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지 않는데 왜 도와줍니까? 요즘에 선행과 구제가 연말에 굉장히 줄었다 그래요. 이게 요즘에 그 사건 때문이죠.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구제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치하고 방탕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나는 아끼고 전략해서 나도 힘든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참 실망감이 더 컸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가난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라고 그냥 그 위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인이고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도 주님의 도우심이었으면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힘을 갖고 있어야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경건한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영적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나는 시장에서도 시간 되면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정말 영적인 가난한 거지인데 자신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세리는 가슴을 치며 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누가 더 영적으로 가난한 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사랑하는 원천가정 여러분, 우리 성탄의 기쁜 날 마음껏 축하하고 행복하고 활짝 웃어야 되는 이 시간에 좀 다소 무거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발 좀 영적으로 가난해지십시오.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야 이번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의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왜 소망이신가? 주님은 포로된 자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들의 소망. 여러분 포로된 자가 소망을 갖는다. 무슨 소망입니까? 해방되는 소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당시의 전쟁과 전쟁 사이에서 전 포로로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포로가 다시 해방되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탈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다른 세력이 와서 그 나라를 멸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포로된 백성이, 노예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서 군사력을 갖고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두 번째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이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와서 도와줍니까? 목숨을 걸고 와서 죽습니까? 그냥 와서 공격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면 여전히 그 백성은 다 자기 노예죠.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공격은 하지만 해방시키려고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두 가지 다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노예된 백성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예된 백성은 해방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노예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도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런 귀신의 잔재들의 역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도 귀신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귀신 뭐 어쩌고 하면 저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여러분 성경에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하나 재림은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주를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재림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림 얘기하면 또 이단인 줄 알기 때문에 하도 이단들이 재림 날짜 갖고 장난쳐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 또 이단인가 보다 이상한 소리 난다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신도 있고 마귀 역사도 있고 재림 주님도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것에 굴복하거나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는 그것에 포로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쳐 왔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었고 해방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또한 눈먼 자의 소망이 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의 소망이 뭡니까? 눈먼 자의 소망은 눈을 뜨는 겁니다.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도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는 갈망이 시력이 있었다가 잃어버린 사람보다는 더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매일같이 생에 소망이 없을 거예요. 날마다 소망이 뭡니까? 다시 이전처럼 눈을 뜨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똑같은 것을 보지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만 바라봤던 그 동네 회당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봤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자들, 나는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은혜 속에 있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워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고 선물이고 쾌락입니다. 그들의 눈이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눈은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보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영의 눈으로 보시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 야곱이 그 고달픈 인생길에서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그는 사명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다 망해서 정말 하나도 남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봤지만 다시 큰 군대가 되는 꿈을 꾸고 그는 멋진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 환상 가운데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영의 눈이 열리자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한 거 본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 분명히 오셨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눈을 떠서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세상만 보인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빈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삶의 길에서, 여러분 이 소소한 삶의 길에서도 영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인 그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도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여기 이사를 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수만 가지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만약에 그것이 영적으로 보여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마음의 답답함을 주시고 불편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중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받고 평안한 가운데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먼 자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영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소함 속에서 너무나 많이 느끼는데, 뭐 지난주 얘기만 드려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단의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식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시고 맛있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당 10만 원씩 용돈 드려서 기도 제목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얼마가 거쳤는지 뭐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 당일날 받은 게 이만큼 돼서 그날 한 50여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빼고 목사님들만 이렇게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나니까 봉투가 딱세 개가 남더라고요. 세 개가. 야,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남게 주시, 딱 맞게 주신 거죠. 맞게. 어떻게 마음을 감, 어떤 사람은 20만 원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100단위의 헌금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 10만 원씩 나눴는데 어떻게 딱세 장이 남냐고요. 너무 신기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고해 성사를 하시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목사님, 목사님들이 몰려오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한 줄 알아서 모자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10만 원더 내고 앞에 있는 우리 간사님한테 당신 10만 원더내 갖고 뺏어 가지고 10만 원 넣고 봉투 두 개를 더 만들었는데 그게 남은 거예요. 그날 안 만들었으면 하나만 남아서 제가 가졌으면 딱 맞는데 의심하고 두 개를 더 만들었기 때문에 세 개가 남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쭈뼛쭈뼛 쓰지 않습니까? 예. 농어촌 지난 여름에 선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막 드리는 거, 다 모은 거, 그냥 우리는 예정대로 다 썼어요.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3만 원 남더라고, 3만 원. 1,000만 원 넘게 썼는데 3만 원 남았어. 하나님은 정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린 절대로 비탄의 길을 걷지 않고 행복한 소망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눌린 자들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눌림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신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눌림이 뭡니까? 우리를 콱콱 눌러서 숨도 못 쉬게 하는, 숨도 못 쉬게 하는. 마귀는 우리에게 이 눌림을 통해서 자기의 노예로 다시 끌어가려고 합니다. 삶의 두려움, 삶의 공포들, 하고 싶은 일들이 잘안 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미신과 악한 것들이 말이죠. 어떤 분이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잠이 안 와갖고 가위에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막 뒤적이다가 꿈에서 탁 깨서 일어났는데 애가 여기다 가위를 올려놨다 그래요. 네. 웃으라고 한 얘기고요. 하여튼 뭐 인생이 가위에 눌린 인생들이 많아요. 요즘에 또 정신적인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참 많은 분들, 요즘에 전에 없던 분들을 봐요.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못 탄대요. 엘리베이터를. 그 올라가는 몇층 올라가는데 두려워서 못 탄다는 거예요. 이게 멈출까 봐. 이게 막 폐쇄공포증이요. 어떤 분 고속버스 못 타는 분들이 많은가 아십니까, 여러분? 고속버스 못 타요. 비행기 못 타는 분들 많은가 아십니까? 터널 지나갈 때 터널에서 차가 멈추면 차에서 내려요. 그리고 걸어가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터널 속에 서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이 공포. 여러분, 이 많은 이 정신적인 공포 속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에게 의존합니다. 사주팔자 관상, 부적, 굿, 이런 것들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시대가 문명화될수록 종교는 없어진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다. 특별히 무당과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님들의 적어도 다섯 배가 무당이라 그래요. 다섯 배. 이 땅에. 온통 귀신 천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초만 되면 용하다는 데 찾아가서 점 보고 부적 만드는 사람이 많다래요. 제가 한번 이번에 가보려고 그래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가지고 그냥 그 점집들인 데서 원청교회 집사님 나오세요! 그러려고 그래요. 예, 없을 거예요. 예. 하여튼, 집사님 그럼 여기저기서 막 나온대. 여러분, 보지 못하니까, 눌려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이 눌려있는 자들에게 해방시키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권세로 우리는 이 눌림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두려운 질병을 보통은 암이라든지 또 이런 요즘 갑자기 창궐되어지는 이런 바이러스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장 큰 질병, 가장 위협적인 질병은 바로 이 영적인 눌림,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예배를 잘 드려왔고, 또 신앙생활 깨끗하게 한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날 때 감격,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 스물 몇살때한 번, 그걸 가지고 40년 버텨오고 있어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입술에는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아니,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야. 이렇게 부정적인 불평의 소리가 나오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올때 깜짝깜짝 놀래요. 초신자가 볼 때도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약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눌림이 있기 때문에. 눌림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었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들을 딱 예수님이 벗겨 주시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나만이 아닌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권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악한 마귀의 그런 권세들을 다 결박하고 물어내고 계십니다. 밤잠 못 주무시는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내일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눌림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소망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이번 성탄절에 모든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대도 믿지 못하고 오늘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 부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로 즐기지 마시고 바로 나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소망 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셔서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